네, 안녕하세요. 대촌의 TV 대촌입니다. 아, 오늘은 뭐좀 영상으로 한번 컨텐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네, 오늘도 걸었습니다. 오늘 퇴근하고 대정동이라고 있거든요. 유성구에 그 모다올렛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녁 먹고 한 2시간 그 정도 걸은 것 같아요. 그때 오늘 그 애플워치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30% 남았더라고요, 퇴근할 때. 그래서 조금 걸어올 때이 애플워치 운동 기록을 하고 배터리가 얼마 없어가지고 좀 끊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뭐한3% 남았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10 얼마 남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 운동 기록이 다 됐고요. 그 오늘은 따로 기록은 좀안 보여드리고 그냥 그 뭐야 그냥 어떻게 왔는지만 좀 설명하고 오늘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일단은 아이패드 녹화를 좀 킬게요. 그 프로크리에이트로 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빨갛지 않나요? 추워가지고 다 얼었네요. 지금 집에 오니까 빨개졌네. 예, 일단은 오늘도 점심에 걷고 저녁에 걸었거든요. 그러니까 점심에 오늘 1월 7일이죠. 1월 7일. 아, 어제 2월 6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잘못 알려드렸는데 날짜를. 정신이 없었나 봐요, 어제. 뭐 횡설수설을 했더라고요. 그 영상 보니까 1월 7일이고 오늘 점심에 아유, 손이 얼어가지고 잘안 써지는데 3.78km 회사 주변 한 바퀴 돌았고요. 그다음에 저녁에 12km 딱 걸었습니다. 대정동 그 홈플러스 앞에서부터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이 피트니스 앱 보니까 12km 딱 걸었네요, 오늘. 그리고 그총 시간은 저녁에 걸은 게 2시간 18분 13초 걸었고 활동 칼로리는 1115kcal. 그리고 평균 심박 139 BPM. 평균 페이스 이게 11분 31초 킬로미터당. 어제 이거를 뭐 11분 31초인데 시간인데 이거를 어제 설명하면서 11.31km라고 했더라고요. 이렇게 했고, 아까 말씀 경로는 대정동 홈플러스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모건대학교 있거든요, 모건대. 그쪽 큰 도로 있어요. 아, 이게 동서대로, 동서대로. 이 동서대로를 따라 쭉 저쪽 쭉 따라오다 보면은 그 도솔터널이라고 있거든요. 네, 도솔터널을 지나서 그쪽 보행자길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안골레거리 안골레거리
거기서 좌회전해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 경성 큰 마을 아파트 지나서 타임월드 지나서 둔산 이동 사무소. 이게 둔산 이동 사무소가 맞나? 둔산 이동 동사무소라고 해야 되나? 예, 그쪽 지나서 법원 경찰청 그쪽으로 해가지고 집까지 왔습니다. 예, 뭐 12km 많이 걸었네요. 2시간 18분. 뿌듯합니다. 오늘은 그냥 집에 올까 했는데 바로 올까 했는데 어떻게 걸었네요. 그리고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사진 잘 나왔네. 여기가 대정동 홈플러스고 그다음에 여기가 모건대학교 그 앞으로 좀 나오면 그큰 길가의 상가들. 그리고 이게 그 도솔터널 들어가는 입구고요. 그리고 이게 터널 안에서 이게 중간중간 사진을 찍는데 손이 엄청 얼어가지고 막 터치도 안 되고.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 도솔터널 나와가지고 안골레거리 가기 전에 육교 있거든요. 육교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, 예, 여기가 타임월드 이게 오랜만에 봤는데 외장이 이렇게 좀 예쁘게 바뀌었더라고요. 타임월드 갤러리아 타임월드죠. 지나서 여기는 시청 앞에 보라매 공원인데 뭐 크리스마스 때 무슨 행사 같은 걸 했는 모양이더라고요. 뭐 이렇게 예쁘게 꾸며놔서 예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집에 와가지고 예 마스크 쓰니까 그 호흡하면은 마스크 안쪽에 이슬방울 맺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침처럼 이렇게 고이는데 그게 얼었더라고요. 날씨가 추워가지고 뭐 이렇게 잘 도착을 했고 오늘까지 누적거리가 얼마 되지? 누적거리가 보시면은 어제까지 얼마였지? 어제까지 좀 봐야겠네요. 어제까지가 30점 아휴 안 쓰지네. 30.42km가 누적 거리였는데 오늘 점심에 3.78 더하기 12km 하면 15.78이죠. 15.78 0하고 216 46.2km 걸었네요. 초반에 너무 달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걸은 것 같습니다. 주말에는 아마 50km 넘기겠네요. 그러면은 뭐 만족할 만하게 잘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은 피곤해가지고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걷게 되면은 컨텐츠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